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의 아세만 빌드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2편인데요. FF 판넬을 일반적으로 시공하는 방법과 간단한 보조 공구를 사용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시공할 수 있는 방법 몇 가지, 스크루볼트에 대한 얘기, 그리고 단열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공정에 대해서도 디테일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클램프입니다. 이 클램프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구인데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라서 시공업체나 직접 집을 지으시려는 분들도 준비해두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잠시 뒤 이어지는 영상에서 다양한 활용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수직과 수평을 확보하기 위한 레이저 레벨기 활용인데요. 수평대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레벨기를 병행해서 사용하면 좋을 겁니다. 요즘은 일반인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레이저 레벨기나 수평대가 많이 있고 가격 또한 저렴한 것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형 건물이든 소형 농막이든 건물은 수직과 수평이 기본적으로 정확해야 합니다. 마라톤이나 100m 달리기 경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빠르게만 시공하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축이라는 것은 속도보다 품질과 완성도를 추구해야 좋은 건물이나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가 견적으로 낙세하는 업자들과 조건 없이 싼 견적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인해 소형 건축 시장의 여건이 부족함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일반적으로 FF 판넬을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저희 아스만 빌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FF 판넬과 판넬 간의 접합 시에 완벽한 기밀층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공법을 실행하면서 최적화된 방법을 도출하였기 때문에 FF 판넬을 찾으시는 많은 분들과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외장 하드 20테라에 저장된 파일이 손상되어서 전문기관에 복구를 의뢰한 상태인데요. 대략 열흘 후에 외장 하드가 정상적으로 복구가 된다면 누구나 가장 효율적이고 단열과 기밀에 최적화된 아세만 빌드만의 시공법을 오픈해 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수직과 수평 확보에 대한 영상입니다. 최루형 쉼터 엘레강스 외벽에 FF 판넬을 시공하는 장면인데요. 파란색 레이저 레벨기가 보입니다. 이 레벨기에서 나오는 빨간색 레이저 선을 통해 FF 판넬의 수직을 확인하면서 고정시켜야 합니다. 레이저 불빛의 색상은 지금 보이는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습니다. 포항 현장 사무실 내부인데요. 일반적으로 수평대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수평대가 저희 회사에서 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석이 장착되어 있어서 경량 철골 공사 시에 효과적인 공구입니다. 수평대에는 물반이 두 개가 있는데 중앙에 있는 것은 수평을 볼때 확인하는 것이고 왼쪽에 있는 물반은 수직을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세 번째 내용도 함께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레이저 레벨기를 통해 수직이나 수평이 정확하다면 스크루볼트를 체결합니다. 그러나 철골조에 스크루볼트를 결착하기 전에 FF 판넬의 흔들림이나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철골조에 완전히 밀착시키기 위해 클램프를 활용하면 시공성이 훨씬 더 용이합니다. 이 클램프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가로 철골 부재가 있어야 가능한데 저희 아세만 빌드는 단독주택을 짓는 철골 구조체와 동일하게 최루형 쉼터에도 적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하지 작업이나 후속 작업은 필요치 않습니다. 외부에서 조여진 클램프, 내부에서 조여진 클램프, 상하단에 설치된 클램프의 모습입니다. 방금 본 영상을 다시 보시겠는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 생략하거나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단열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건축물은 첫째 조건이 구조와 구조체의 안전이고 두 번째가 단열인데 이 단열 공사는 굳이 오버스펙으로 가위불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놓치는 부분 없이 꼼꼼하고 세밀하게 완벽함을 추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네 번째 내용은 확실한 단열층을 형성시키는 것입니다. 바닥 슬랩으로 시공되는 FF 판넬은 외벽체와 거의 맞닿게 시공되어야 하고 그 사이에 우레탄 폼을 충진해 줘야만 하는데 이 부분을 누락시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발생하는 냉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바닥과 벽체가 연접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하고 그 부위에 별도로 우레탄 폼을 한번더 정밀하게 충진해 줘야만 단열층을 담보하며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지붕과 벽체가 만나는 곳도
동일하게 10mm 안팎의 인위적인 틈을 형성해서 그 사이에 우레탄 폼을 세밀하게 충진시켜야만 한겨울 외부 냉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실한 작업을 수행했을 때 굳이 시공비가 많이 소요되는 수성 연질폼이나 경질폼, 인슐레이션 충진이나 아이소핑크 작업 등의 내단열 공사는 생략해도 무방합니다. 수많은 업체와 시공자들이 수성폼 도포 내지는 아이소핑크로 내단열을 한 영상을 보면서 철골의 냉기가 어떻게 전도되고 흐르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판단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한 영상도 별도로 제작해서 타당한 이유와 함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FF 판넬이 외벽체로 시공 중인데요. 하단에 설치된 하방 철골에 FF 판넬과 밀착시키기 위해서 클램프가 체결되고 가로 부재인 중방 철골에도 클램프를 장착시키면 FF 판넬에서 손을 완전히 떼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부장님이 상부의 FF 판넬과 철골 간의 스크루 볼트를 체결하기 위해 올라간 동안 홍 부장님은 레이저 레벨기로 수직을 확인하고 있는데요. 조금의 편차가 있었나 봅니다. 간략하게 수평대를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저희 아세만 빌드의 FF 판넬 길이는 3000mm이기 때문에 수평대는 최소 600mm 이상을 사용해야만 정확한 수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크루볼트 길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체류형 쉼터 엘레강스는 외벽체가 100T로 시공되기 때문에 스크루볼트는 125mm 이상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유는 스크루볼트의 드릴 날 길이를 빼고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앞부분의 뾰족한 부분의 드릴 날은 판넬이나 철골을 뚫고 들어가는 역할을 하고 그 뒤에 있는 나사산이 모재인 철골에 결착돼서 조임 역할이 되어야 힘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스크루볼트에 FF 판넬 전용 와사를 장착해서 체결하면 됩니다. 오늘은 다섯 가지 주제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현재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포항공사 현장의 외부 전경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날씨에 이곳 포항에도 비가 많이 내리는 가운데 현장 사무실에서 녹음한 것이라서 제 목소리 외에 빗소리가 잡음으로 들릴 수도 있을 겁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아세만 빌드의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